안녕하세요. 행복한 꼬자나다익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충남 홍성에 있는 랑다육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홍성에 사시는 분들 여기 몰랐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그냥 농촌이에요. 지금 농기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농촌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그 2차선 도로도 아니에요. 외도로고 이거 뭐 마늘 아니야? 마늘도 이렇게 지금 심어서 수확하고 있는 계절이네요. 경운기도 보이고 시골 풍경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우리 랑다육 사장님, 랑다육 갤러리에 왔습니다. 와, 정원수도 너무 멋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널찍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차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주차할 곳도 이쪽으로 있고 저 안을 들어가도 있고요. 여기 하우스가 있는데 이 하우스는 미니하우스. 사장님께서 애초에 처음에 이제 취미생활 하시다가 너무 많아져서 하우스를 조그맣게 지었는데요. 여기 평수가 한 15평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 넘쳐나서 이제 바깥에 마당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마당이거든요. 마당에 보면 저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우스를 슬레트 지방 같은 지붕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 그걸 올려갖고, 나무로 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지셨는데, 대박이에요. 지금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바위솔도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그란 정원수도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뭐, 너무 한가롭고, 공기 좋지, 새소리 나지, 또, 뭐지, 그 주변에 사람이 인적이 없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곳이네요. 저는 사람 많은 곳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혼자 이렇게 다육이하고 놀 수도 있지.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보면 안쪽에 여기 이제 마당이 그 다육이 갤러리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에는 연꽃도 있어요. 연꽃. 연꽃도 지금 이렇게 물 안에서 막 새싹이 나오고 있죠. 연화바위솔이다. 이거는 연화바위솔도 이렇게 심어서 놓으셨고 저기는 이제 하우스, 조그만 하우스 처음에 저기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사실 사장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양해해 주시고 보셔야 됩니다. 앞에는 이렇게 돌이죠. 돌에 이제 바위솔도 이렇게 항아리 깨진 거에다도 심어 놓으셨고 연화바위솔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위솔 더 해가지고 바위솔 더 해놓으셔도 돼요. 저쪽에도 바위솔 지금 장화에도 막 심어 놓으시고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고 보면 여기 바깥에 이제 바위솔은 노숙이 가능하고요. 야생화도 노숙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야생화 꽃길, 이게 꽃길인 그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이거 월동하는 거거든요. 색깔 나오면 빨갛게 너무 이뻐요. 이게 꽃길인 장미인가? 아니, 꽃길인이 아니라, 이름 까먹었다. 무슨 장미인데? 장미 바위솔, 이거요? 장미 바위솔이래요. 대박이다. 빨갛게 물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요런 화분에 식재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예? 강아지도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강아지도 찍으래, 사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는 사실 나중에 만들어진, 다육이 그 공간이에요. 애초에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좀 바깥에 좀 쓰레기도 나와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세요. 꾸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항아리도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막 화분에다 올려놔가지고 다육이도 키우고 계시고 보시면 뭐 연꽃도 키우고 계시고 물에 포옹될 담그는 것도 있고 빈 화분도 이렇게 깨진 화분도 보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놓으셨거든요. 해놓으셨고 여기 보면 이쪽에도 공간이에요. 다육이가 이제 있는 공간인데 대풍 이거 뭐 호피봉랑금 보세요. 호피봉랑금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구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미니하우스로 지어 놓으셨다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맨 처음에 지어진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지금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맨 처음 그러니까 그 정식적으로 뭐 다이를 짠 게 아니에요. 그냥 화분 정리대를 놓으셨어요. 다 화분 정리대 놓으시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고 다육이가 흙 기운을 받아서 커도 잘 큰다고 하잖아요. 뿌리도 잘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간에는 이거 뭔 다리를 짜가지고 평상 같은 거죠. 거기 짜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양쪽으로도 화분 정리대를 해놓으셨어. 다 화분 정리대를 이용하셨네. 제가 옥상에서 화분 정리대를 해가지고 키웠는데 사장님 그거 보셨나?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는 이제 여기 밭이에요. 밭. 그냥 땅이 맨땅이고 고리대 또 거리대죠. 거리대를 이용해서 또 구멍 뚫어가지고 이 구리철사죠. 그래서 걸어놓으셨네. 왜냐하면 이렇게 왜 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셨냐면 사장님께서 그리신 그림도 이렇게 붙여놓고 보이고요. 그 자리가 없으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 보시면 걸어놨잖아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좋으셨을 거야. 아마 저도 옥상에서 하우스 졌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해가 갈수록 좁아져요. 자꾸 좁아지니까 다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넓혀지는 거죠. 랑달 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고 라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미니 하우스예요. 한 1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기를 맨 처음에 여기서 다육 생활을 하셨고. 와, 백봉 봐. 완전 대풍 백봉. 색깔 너무 이쁘게 나왔죠. 이런 백봉도 있고, 아이보리가 뭐 세상에 목대가 생겼어. 아이보리. 아이보리 보세요. 그래서 옆에 이제 보니까 여기 지금 노숙하고 있네, 얘네들. 그냥 생 노숙을 시키고 있으십니다. 사장님께서. 용감하시죠? 이런 애원염석도 지금 바깥에서 생 노숙하고 있는 거. 아우, 색깔 너무 이쁘네요. 이런 아이들도 화분 정리들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시고, 백봉 여기도 있네, 대풍. 와, 이거 한번 백봉일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지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춘맹이거든요. 춘맹도 보이고, 색깔 너무 이쁘죠? 놀로라니. 이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지어진 곳이에요. 두 번째로 지어진 공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쪽에 작은 하우스에서 관리하셨다가 좁아지니까 또 여기도 옆으로 늘어왔잖아요. 늘려와서 이제 화분 정리대 밑에다 놓으시면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공간을 이용하셨죠? 이용을 하셔서 너무 이쁘다. 애원엽석이 지금 너무 이쁘다. 사장님께서 꼬집게 해놓은 거 봐. 이렇게 꼬집기를 해놓으셨네. 그러다가 애들 있는가 보다. 빨갛게 물들어진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장님 진짜 애원엽석 곳곳에 다 보여. 많이 사셨구나. 처음에 비쌌을 때 막 사셨다고 했는데 와, 완전 윤기가 잘잘잘 흐르네요. 이런 것도 너무 이쁘죠. 여기도 보이고. 애원엽석 중간중간에 목대를 좀 커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구를 지금 받고 있는 게 보여요. 아주 건강하고 뿌리도 아주 튼실해 보입니다. 만지면 아주 그 건강함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거의 사장님께서 중간중간에 커팅을 해놓으셨으니까 판매할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이제 좀 더 풍성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다음 이거 보세요. 이건 사장님 정말 많이 최고로 아끼시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블루라이트인데 완전 초대형 대품이에요. 이게 지금 피멍으로 지금 이게 뻘겋다고 해야 되나요? 보라색으로 진하게 불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 대품이거든요. 락분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데 요거를 가장 많이 애정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제가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이거 한몸 대품이라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대박입니다. 요 앞에는 이렇게 선인장, 이게 무슨 선인장? 꽃이 너무 이쁘다.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런 선인장도 있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뭐지? 멀티컬 립스틱을 사장님께서 엄청 좋아하신대요. 너무 이쁘네요. 이런 아이도 이렇게 식재가 돼 있고. 아, 얘 성성한 꽃 핀 거 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정면에 커피 테이블 옆에 있고요. 아, 자, 커피는 마음대로 여러분께서 타 드실 수 있도록 셀프, 조그만 미니 셀프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거 라울 보세요. 라울 대박입니다. 이게 이 화분 아시죠, 여러분? 이게 도엔도 분일 거예요. 와, 완전 이 초대형 이 몇십만 원짜리 아니에요? 여기 라울을 이렇게 지금 예쁘게 키우셨어요. 이거 합식인데 이거부터 라울부터 시작을 하셨다네요, 사장님께서. 그때 시작했던 라울이 이렇게 지금 멋지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라울이 어떻게 로치크처럼 이렇게 노란 빛깔이 나오지? 와, 여기 충남 홍성에 공기는 또 라울을 노랗게 만드나 봐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 요 앞에는 미율도 있는데, 요렇게 지금. 얘도 이제 자리 잡아줘야 돼요. 한쪽으로 쏠렸죠. 성장을 하면. 분갈이 제때를 해주면 이제 수용도 잡힐 거고, 여기 앞에 보면 이런 로스코프, 이런 것도 합식한 것 같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 금도 보이고, 염자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졌네? 이런 아이들도 보이고, 여기 뭐, 머니메이커 금, 요런 거. 지금 요거는, 이렇게.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인형 봐. 이런 화분에도 식재가 돼 있는 대형 사이즈 뭐 애원엽서 가가도 정말 많이 사장님께서 사셨다. 근데 중간중 한 군데 안 모아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놓으셨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화분 테이블 위에다가 화분 테이블인가 이거? 이런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레드노블 대품 보세요. 대박. 예쁘죠? 이런 것도. 이런 게 그 천우회변경이고 웨딩드레스도 있어요. 와,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도 있어? 대박인데 이 웨딩드레스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보면 이런
애완용 아이, 금아이들도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보이죠. 사장님께서 이거 많이 사셨네. 막 커팅도 해보고 막 그러시나 봐요. 저 안에 보면 또다 여기 키우는 그런 밭도 삽목판에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홍매화도 이렇게 멋지게 해놓으셨네. 뭐야? 아, 애완용 여기도 있고. 아, 이건 뭐야? 흑개리 같아요. 흑개리 이런 대품도 있고. 막 얘는 다 죽어가네. 이거 사장님 빨리 손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다뭐 완벽하게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워 그냥 사장님께서 보여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요런 거. 아, 이건, 이건 뭐지? 길밭처럼가? 호빗 땅이 보세요. 대박. 엄청 큽니다. 아래쪽에 또 창도 보이고요. 와, 석연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작은 테이블에다가 해놓으셨네. 뭐 걸어도 놓으시고 보면 멘도사 걸어 놓으셨고 뭐 포도로 해서 막 이렇게 정리도 해놓으셨고 아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다육생활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육 키우시는 분은 막좀 나도 모르게 늘어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하시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 조금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도심에서 사시다가 뭐 나라 꾸민이다. 도심에서 사시다가 그런 엄마 얘는 꽃들 이렇게 올리고 있네. 이게 그 미인경인데. 블루엘프 이거 어떻게 이것도 손질해야 되겠죠? 사장님께서 하시겠죠? 전문가시니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거 정리를 하시고 축산업 여기에 이제 땅이 있었나 봐요.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도시 생활을 접고 이쪽으로 오셔서 축산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어르신이 계셨잖아요. 같이 모시고 있는 이제 시골이 더 나으니까 같이 이쪽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제 도외지 생활을 하시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육이를 통해서 사장님께서 새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지금 다육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다육이 하나부터 해서 1개 1,000원, 2,000원 착한 다육도 많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서 해보시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로 이제 사장님 음성으로 얘기를 들었잖아요. 땅에 떨어진 그 애기 입장이 새싹을 틔우면서 그걸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이제 키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때는 그런 이 다육들이 예뻐지는 걸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다육이를 통해서 또 치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 다육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중에 또 우리 다육 갤러리 랑 다육 갤러리 사장님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또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서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다육들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긴 좀 많아서 그렇고 또 정리가 지금 아주 바쁘시잖아요. 지금 막 바깥에는 지금 축산업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소도 수십 마리를 지금 키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시면서 또이 다육생활까지 하시고 또 판매를 하라고 하셔서 주변 분들이 그래서 또 판매도 하시려면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해서 사장님께서 진짜 엄청 바쁘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또 화분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또 화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골라 가시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 놓으셨고 여기 보면 랑다유 갤러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문만 가능하고 택배는 안 하셔요. 택배는 사장님께서 못 하시니까 안 하시고 여기 정면에 보면 이렇게 화분도 진열을 해 놓으시고요. 옆부분에도 이렇게 진열해 놓으시면서 여기는 좀 바깥보다는 그늘이 적기 때문에 화분을 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어요. 배치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좀 여기는 이제 비밀의 공간인데 사실은 사장님께서 이거 비춰주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비밀의 공간 사장님께서 지금 이거 입꼬지 다 번식하고 계시네. 이거 비밀의 사장님만의 공간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애완엽서 아까 잘라진 거 보셨죠?
그 잘라갖고 이렇게 심어놓으신 거지. 뿌리 받아갖고 새로 키워보시려고 많이 자르셨어. 창도 이렇게 밭에다가 심어놓으셨거든요. 장미꽃이야. 저거 생화인가? 자, 저렇게 꽃도 있네요. 앞쪽에. 이렇게 창도 번식을 하시면서 번식도 해보고 또 뿌리 잘라서 커팅도 해보고 또 이렇게 또 밭에다가 키워도 보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오시면, 여기서 뽑아가지고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구경하시게끔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보시고, 그리고 사장님과 대화하면 재밌어요.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아마 행복 플러스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기는, 충남 홍성에 있는, 다유 갤러리, 랑다유 갤러리의, 내부, 실내인데 사실 이 하우스가 정식적으로 지어진 하우스는 아니고 앞마당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의 다육들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사업자까지 열어서 판매까지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깝게 사시거나 또 이쪽에 놀러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랑다육 갤러리 들러보셔서 다육이 예쁜 다육들 여기는 다 노숙을 시켜갖고요. 2천원, 3천원짜리도 다 완전히 다 무분득이더라고요. 한번 더 보러 갈까요? 자, 여기 앞에 부분에는 여기 사장님께서 신앙이 있으신데 이제 거기 성전에다 올리신다고 하네요. 요거 그런 그 화분들도 이렇게 꾸미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보면 염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름을 잊었습니다. 여름을 잊은 아이 색깔. 그러니까 노숙을 하니까 이렇게 예쁜 거예요. 노숙을 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애원엽석도 있고 멘드사도 아주 멋있게 크고 있고, 지금 여기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많더라고요. 앞쪽에 이제. 왜냐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묵은 아이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통통하게 살찐 거 보세요. 완전 생 노숙으로 키우고 있는 요거. 요거는 사실 사장님께서 이거는 내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내놨어요.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쪽에다 들여놓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여기다 내놓은 거고, 이렇게 멋지게 그 달궈진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지금 노숙을 시키시면서, 굳히시거든요. 까라솔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이런 아이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마음대로 골라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집시도 얼마나 달궈졌는지, 완전 뭐 통통해, 통통.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거 파랑새죠. 파랑새 같은데, 이거는 이제 홍룡월 같고, 뭐 이렇게. 빨간 푸드 들어가 있는 거, 저 살찐 거 봐요. 청옥도 있고, 이런 게 같이 착한 아이들도 이렇게 포트채를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 판매를 하시고요. 또 안쪽에 들어가면 화분에 식재된 거 예쁜 것들 굳혀지고 색깔 예쁘게 나온 것들도 이제 알아서 다 골라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사신다면 충남 홍성에 있는 랑다유 갤러리를 찾아주셔서 구경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가시고 사장님과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즐기시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지 몰랐죠? 이런 곳이 있는지 홍성에 사시는 분도 혹시 보신다면 홍성에 이런 데가 있었어? 라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장님께서 혼자 조용히 다육생활을 하시면서 소소하게 판매도 하고 계시는 택배는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시는 분들께 판매를 하신다니 오셔서 구경해 주세요.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